지금까지 마음 잘 날이 하루도 없었고요. 정말 뭐 블락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기가 문제고, 연기를 하고 나면 춤이 문제인데, 패치를 입고 나니까 또 춤이 문제고, 드레스를 입으니까 또 다르고, 막 매일이 매일 너무나도 아 정말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두달 사이에 겪었고요.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, 첫 공연 날 양효석 배우하고 함께 했습니다. 속치마가 풀렸어요. 그래서 점프를 뛰는데 속치마가 쏙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양효석 배우에게 치마가 풀렸어, 치마가.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리드해서 왈츠 스텝을 밟으며 저쪽으로 퇴장을 해주었어요. 다시 속치마를 묶고 들어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요. 집에 가서 저희 집 강아지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이상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, 네, 지켜진 약속들 잘 지켜가면서, 네, 더욱더 발전되는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